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소울돌의 40cm 구체관절 인형 PB를 검은 토끼를 주제로 꾸며줄 거예요. 이번엔 힐바를 추가로 주문해봤는데요. 발가락이 조금 길쭉한 느낌이에요. 소울돌은 바디가 슬림하고 예뻐서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안구는 항상 이렇게 착용한 상태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머리 모양에 맞춰 가발 캡을 만들어주고 앞머리 안쪽에 이렇게 보라색 원사를 사용해서 시크릿 톤 염색을 한 것처럼 보라색이 포인트가 되는 검은색 긴 생머리 가발을 만들었어요. 앞머리를 일자로 반듯하게 잘라주고 이렇게 양갈래로 묶어줄 거예요. 뒷머리도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양갈래 가발을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레진과 글리터를 사용해서 연보라색으로 안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인형 얼굴에 무광 코팅제를 뿌려서 잘 말려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주고 붉은색으로 눈 앞머리 안쪽과 콧볼, 인중 등 얼굴 전체의 윤곽을 잡아줍니다. 눈두덩이 윗부분에 보라색 파스텔을 펴 발라주고 눈썹 위치를 잡아줬고요. 눈 아래 점막을 흰색 색연필로 칠해줬어요. 쌍꺼풀 부분에 보라색 파스텔을 덧칠하고 아이라인도 파스텔을 덧칠해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글리터를 얹을 부분을 흰색 색연필로 칠해줬고요. 색연필을 사용해서 눈썹결을 살려 그려준 다음 아래 속눈썹도 그려줬어요. 입술도 붉은색 파스텔을 입술 안쪽부터 자연스럽게 펴발라주고 세필 브러쉬로 입술 상과 입꼬리를 세밀하게 표현해줬어요. 짙은 보라색 파스텔을 눈두덩이에 발라 아이 메이크업을 더 진하고 화려하게 표현해주고 진주펄 색상의 아크릴 물감을 눈 아래 점막에 얇게 칠해줍니다. 눈 앞머리와 쌍꺼풀 라인을 따라 글리터를 발라주고 완전히 건조된 후 무광 코팅제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아이라인 끝에 모양을 넣어 포인트를 줬고요. 전체적으로 리터치 후 무광 코팅제를 뿌려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줍니다. 글리터를 바른 쌍꺼풀 라인과 아이라인, 입술에 에나멜 광택제를 발라주고 속눈썹을 붙이고 코와 입술산에 슈머퍼를 발라 메이크업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앞에서 만든 안구를 착용해 볼게요. 인형에게 속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상태고요. 이제 이런 한복 원단을 사용해서 의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그동안 자주 만들었던 고전적인 스타일의 한복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크롭탑이나 플리츠 스커트 같은 발랄한 느낌의 현대적 의상으로 퓨전 한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디라인에 딱 맞게 크롭탑 형태로 상의를 만들어서 입혀주고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목에 둘러줄 건데요. 여기에 우리 전통 문양이 그려진 은박을 눌러 붙여줬어요. 다리미의 열로 빠르게 원단에 붙여준 후 완전히 열을 식힌 후에 판박이 스티커를 떼어내듯 이렇게 쭉 떼어주면 은박으로 문양이 남는데요. 그 위에 천을 대고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면 은박이 떨어지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보인답니다. 양쪽 끝을 박음질해서 화면처럼 시침핀으로 코를 깔끔하게 빼주고 이렇게 목 부분에 둘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원단으로 플리츠 스커트를 만들 건데요. 먼저 화면처럼 만들고 싶은 스커트 주름 모양대로 종이를 접었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생활의 달인에서 주름 치마 달인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치마에 주름을 잡을 때 미리 주름 잡힌 틀 같은 걸 사용해서 빠르게 주름을 잡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시침핀을 꽂는 것보다 편하고 예쁘게 주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원단을 길게 잘라주고 주름을 잡기 전에 은박을 붙여줄게요. 종이를 천 위에 대고 주름 모양대로 접어서 다림질해주고 종이를 분리한 다음 윗부분을 바느질해서 고정합니다. 두 개를 만들어 가운데 부분에 무늬를 맞춰서 길게 연결해줬고요. 띠를 만들어서 화면처럼 바느질해서 치마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크롭탑 위에 걸쳐줄 얇게 비치는 소재의 볼레로 자켓을 만들어서 입혀줄 건데요. 소매는 팔꿈치를 덮는 정도의 7부 길이로 만들고 단추나 여밈 없이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오픈되는 형태였으면 해서 뒷판과 앞판을 몸에 딱 맞게 타이트하게 만들 거예요. 한복 저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등술 부분부터 바느질을 하고 소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바느질하고 옷감을 뒤집기 전에 소매 끝부분에도 다림질을 해 은박을 붙여줬어요. 소매 끝부분을 잘 맞춰 시침핀으로 고정한 뒤 바느질을 하고 시접을 정리한 다음 뒤집어주고 화면처럼 앞부분이 둥글게 곡선으로 바느질 해줬고요. 그 선을 따라 이런 무늬의 매듭띠를 둘러서 붙여줄 거예요. 이제 신발을 만들 건데요. 우선 추가 구입한 힐발로 발파츠를 교체해준 상태예요. 근데 소울돌 힐발이 힐 높이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기존의 위드돌 사이즈에 맞춰서 만든 힐굽이 살짝 낮아서 높이가 안 맞았어요. 그래도 예전에 만든 버선은 또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선 패턴을 바닥만 조금 수정하고 뒷굽 부분을 붙여서 버선 코가 포인트가 되는 앵클 부츠 타입으로 신발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실리콘 몰드의 뒷굽 부분에만 레진을 채워 큐어링 한 다음 분리해주고 굽을 높이기 위해 0.5cm 정도만 레진을 붓고 그 위에 굽을 다시 넣어 큐어링 해줬어요. 분리하면 이런 독특한 모양이 되는데 오히려 좋더라고요. 고르지 못한 부분들을 다듬어주고 검은색 컬러젤로 깔끔하게 칠해줬어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버선 패턴의 바닥과 폭을 살짝 수정해서 이런 모양으로 패턴을 다시 만들었고요. 조금 도톰한 검정색 한복 원단에 대고 그려준 다음 발등 부분만 우선 바느질을 해줍니다. 시접을 짧게 잘라 정리하고 발목 부분도 오리 풀리지 않게 한 단 접어 박음질을 해줬고요. 화면처럼 발목 부분의 겉면에 은박을 붙여줬어요. 이제 모양대로 바느질을 한 다음 시접을 정리해서 뒤집어주고 깔창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
앞에서 만든 뒷굽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모양의 금속 장식을 붙여 뒷부분을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신발도 완성했고요. 다음은 손파츠를 교체해줬는데요. 소품으로 부채를 만들어줬는데 기본 손파츠로는 이렇게 부채를 쥐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쥐고 있을 수 있는 손 모양의 파츠로 바꿔줄 거예요.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손에 블러싱을 넣어줬고요. 보라색 컬러 젤로 손톱도 칠해줬어요. 이제 소품으로 부채를 만들어 볼게요. 두께가 얇은 나무 스틱을 화면처럼 잘라 여러 개 준비해주고 스틱 서포를 사용해서 고르게 다듬어줬어요. 화면처럼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 끼워주고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합니다. 저는 개수를 넉넉히 만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보라색 한지를 준비한 다음 부채 크기에 맞춰 반원을 그려주고 저는 150도에 맞춰 잘라줬어요. 그리고 은박에 항 문양들을 오려서 다시 배치해 붙여줬어요. 각도기로 10도씩 표시해 선을 그어주고 선을 따라 이렇게 앞뒤로 접어준 다음 화면처럼 밑부분에 3분의 1을 잘라 펼쳐주고 한지 사이사이에 부채살을 붙여줍니다. 검은색 실을 엮어서 술을 만들고 진주와 비주를 끼워 수술 장식을 만들어서 부채에 달아줬어요.
이렇게 부채도 완성했고요. 이제 아까 의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런 무늬의 띠를 허리 부분에 묶어 장식을 해줄 건데요. 이런 꽃 모양의 금속 장식을 꾸며서 허리 부분에 붙여줬고요. 작은 호리병에 진주구슬을 넣어 허리에 걸 수 있도록 고리 형식의 뚜껑을 달아주고 레진을 사용해서 꽃과 나비 모양의 장식들을 만들어 꾸며줬어요. 이제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해서 토끼 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를 길게 밀어서 화면처럼 토끼 귀 모양을 만들고 윗부분에 작은 원형으로 된 자석을 넣어줍니다. 만드는 김에 접힌 귀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오븐에 110도에서 10분간 구워졌고요. 울퉁불퉁한 부분을 모두 다듬어주고 귀를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줬어요. 그리고 귀 안쪽 부분은 보라색 글리터를 발라줬고요. 가발 위로 토끼 귀를 붙일 수 있게 헤드 윗부분에도 원형으로 된 자석을 두 개 붙여줬는데요. 자석 때문에 두 개의 자석이 자꾸 서로 붙으려고 해서 가운데 부분을 폴리젤로 채워 두 자석의 위치를 고정시켜줬어요. 오늘 이렇게 검은 토끼를 주제로 인형을 꾸며봤는데요. 올해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서 흑토끼 컨셉으로 꾸민 인형을 하나쯤 갖고 싶더라고요. 한복을 입혀주고 싶은데 자주 만들었던 고전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크롭탑이나 플리츠 스커트 같은 발랄한 느낌의 현대적인 의상의 퓨전 한복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어요. 부채나 호리병 같은 소품들은 도수를 배우러 다니는 그런 토끼 소녀를 상상하면서 만들어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